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팝아트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로마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비타 바뇨레조에 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곳이, 사라져가는 곳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님에 딱 올려볼까요? 예. 시비타 디 바뇨레조. 로마 서북쪽으로 90km 지점이고요. 네, 비테르부에서 28km 떨어진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래흙이 많이 섞인 지형입니다. 네, 잠시 후에 네, 저 도시를 가서 네,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타 디 바뇨레조. 네, 왕의 목욕탕, 목욕장 이런 뜻이고요. 거주민은 10명 이내, 주로 베드앤블랙퍼스트, 그 다음에 식당들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예, 저 도시 이름이 시타게 무어레, 죽어가는 도시, 사라져가는 도시. 300m 시멘트 골조로 만들어 놓은 저 다리를 걸어서 위쪽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입장료도 받고요, 셔틀 운행하고 도시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매표구에서 요금은 5유로. 네, 저는 가이드증이 있어서 공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00m 길이에 네, 다리를 이용해서 저 시비타 이 바뇨레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인도고요. 근데 이제 저 위에 거주증,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명 이내 호텔로. 차량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리 축이 좁기 때문에 네, 저런 차, 공사차는 아니고 물품 나르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시가 보나벤투라, 성 보나벤투라의 출생지거든요. 그래서 바뇨레지오 1217년에 출생한 네, 교회의 학자라고 하고, 예,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대기 전기를 썼던 인물. 예,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예, 예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성인분이죠. 예, 그분의 고향. 그래서 나중에 조또 디 본도네라는 화가가 보나벤투라의 프란치스코 전기 기초에서 아시시 예, 성당의 프레스코 기법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 저쪽에 보니까 걸어 올라오셨던 지금 다리도 있고요. 여기 거주증이 있는 예, 분들은 저쪽까지 자기들 고장이니까 예, 차를 타고 올 수 있고요. 아까 저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깐 사진 찍었던 전망대, 저쪽까지 셔틀이 운행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주교자가 있었는데, 1695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뇨레조, 아까 보셨던 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거 원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기원 후 7세기에 만들었다가요, 1500년대 와서 지금 모습으로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조를 해놨습니다. 산 도나토 성당 되겠습니다.
성 도나토 교회 내부 모습, 7세기 지어진 원래 모습하고요, 1500년대 개조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페루지노 학당 학파가 그린 여기 그림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공간을 왜 자르디노 디 포에타라고 했나 봤더니 여기 신곡 지옥 연옥 천국편을 썼던 토스카 출신 시문학자 단테의 흉상이 보이네요. 그래서 단테가 표현했던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히 그 천국을 아직 안 가봤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경관입니다. 자, 이쪽 계곡 모습 보고 계시고요. 저쪽에 보시면 이 모래 많이 섞여 있는 계속 깎여 나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기 오면 이 망원경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르디노 디 포에타라고 해서 이 도시 맨 끝으로 오시면 저 집이 있고요. 요거 판매하는 특산품을 하나 사주시거나 아니면 뭐 자유롭게 입장료 내시면 되는 집이고요. 한 바퀴 돌아서 보시면 이 지역에 아주 가장 멋있는 경관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제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있는데 저쪽 계곡 모습 보시고 시원한 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는데 다 올라왔다. 자, 이전에는 이 도시가 상당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됐던 부분인데 지진으로 인해서도 만나지고 이 풍화작용 또 이 응암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망가진 부분들 보고 계시고요. 자, 감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자르디노 델 파라디소, 디 파라디소, 천국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대추나무도 보이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 주술로, 올해는 열매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 꼬르베솔로, 붉은색, 맛이 아주 달콤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정상에서 보시는 바로 이 계곡 모습입니다. 바람이 상당히 비치 알 타르투포, 여기 길고 굵은 면인데요. 맵스에 이거 찍어야 되겠다. 예, 지금 음식이 나왔는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딸리아텔레 이렇게 넓게 해서 칼국처럼 자른 거고요. 타르투포, 송로버섯은 요리가 되겠습니다.